학생들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영어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화이팅!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금 탑방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탑방 선생님의 김진 선생님은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셔서 제 영어 능력을 정말 쑥쑥 향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후배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얼른 탑방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중1부터 2주와 어원에 다니게 된 학생인데요. 다행히 뭐 열심히 하게 돼서 지금 탑반에 다니고 있습니다. 영어 내신을 잘 하기 위해서는 본문 암기를 철저히 하시고요. 문법을 잘 보고, 선생님들이 뽑아주시는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다 보면 실수 없이 모두 만점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숙제를 열심히 하면 어느새 탑방이 되어서 영어 내신 뿐만 아니라 텍스트에서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후배 여러분들 모두들 영어에서 1등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처음 다닐 때만 해도 진짜 영어가 낯설고 되게 하기도 싫고 그랬는데 어느 계속 접하다 보니까 친근해지고 또 이게 하나하나 푸는 것도 재밌고 이래서 지금은 앞으로 미래에도 영어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꿈을 이뤄나갈 것이고 거기에 정말 이주 어원이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때 영어에 대한 학습 습관을 잘 길러놓으면 그게 2학년, 3학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가서도 아니면 꾸준히 계속 영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좋은 학습 습관을 들여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모의특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모인도에 포류된 아이들이 잭 1파가 사이먼이랑 제디를 죽인 후에 무명에서 돌아왔을 때 그 죄를 잭 1파에게 물을 것이냐를 두고 재판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변호사 측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잭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섬 안에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주형법평주의라는 이것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우려해서 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되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 제1단판은 살인죄가 지목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검사 측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잭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측에서 죄가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원시시대와 고대에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도 살인은 죄라고 인식했고 처벌하였기 때문에 무인도에서 규칙을 정하지 않았다고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와 어원의 이주 원장입니다. 명문고 명문대학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본인의 객관적인 영어 실력이 될 것입니다. 학교와 지역을 넘어선 본인의 객관적인 영어 실력을 체크하기에 가장 좋은 시험 중에 최근엔 TAPS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950점 만점인 이 시험에서 중학교 시절 650점 이상을 성취하게 되면 전국 상위 1%에 속하게 됩니다. 이지와 어학원의 TAPS 코스가 여러분의 꿈의 점수에 함께 동반해 드릴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TAPS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TAPS 문법을 풀 때 여러분들은 이 소리가 되셔야 됩니다. 고민 고민하지 마. 모르는 상황이 있어도 해석 안 돼도 절대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법은 약속이 존재합니다. 공식이 존재합니다. 그 공식만 따라간다면 문장에 해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어 뜻 모른다 하더라도 이 요리 되시기 바랍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절대 고민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는 순간 이미 시간은 끝나 있습니다. 택시는 50분 아니고 주어진 시간은 25분입니다. 진쌤 수업 들어서 텝스에 매우 자신감이 생겼어요. 진쌤 수업이 너무 열정적이고 재밌고 계속 들어와서요. 진짜 도움 많이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꼭 텝스 900 찍어서 올게요.